그러면은 사실 이제 단일화 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했잖아요. 우리 정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단일화가 결정적 역할을 했을 때가 꽤 있습니다. 두 분께서 생각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? 우리 정치사도 그렇고 세계 정치사도 그렇고 좋은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. DJP 연합도 보수의 아이콘을 모셔다가 DJ께서 DJP 연합을 해가지고 집권을 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된 그런 사례도 있고.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정치에 이제는 바로 이 연합과 연대가 꼭 이제 좋은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것을 캐치 올 파티라고 일본의 자민당에 가서 배워왔습니다. 일본 자민당이 55년을 집권한 비결이 뭔가 물었더니 이 캐치 올 파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진보와 보수가 한 당 안에 거의 다 품고 연합과 연대를 하고 그다음에 공명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. 그런데 독일에서 동독 출신의 메르켈이 15년을 집권한 비결도 기민당하고 삼민당이라고 하는 연합과 연대. 마크롱이 저렇게 한 것도 극좌 구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합과 연대. 저는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고 이제 진보와 보수가 무너진 마당에 우리나라도 캐치 올 파티가 이제 탄생할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. 우리 그 부의장님께 제가 재를 한번 내년 대선에 가는 재를 좀 미리 뿌리자면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를 했거나 호남의 국민의당 지지 사람들도 지금 친문이나 아니면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기울지 않고 있거든요. 좀 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역 DJP라는 얘기를 써봅니다. 이제는 빗술 갚을 때가 됐지 않느냐. 이제는 우리가 같이 해봤더니 진보 보수 그쪽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. 함께 정권을 한번 만들어보자. 그걸 서울시장 선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이 캐치올 파티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극한 대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여기서 이제 파티라고 하는 게 이제 당들을 얘기하는 거죠? 대통령 출마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? 다음주는 제 이론을 완벽하게 그러면은 그거는 다음 주제로 다음 주제로. 예, 다음번 판도라에는 이제 모 정연 씨의 대통령 출마에 대해서 그럼 제가 와서 꼭 죄를 뿌려드릴게요. 예. 그리고 지금 성공적인 얘기는 뭐 DJP 뭐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최악의 단일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때 그 말을 한다면 이제 오래된 일이니까 말을 한다면 이제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 단일화 했잖아요. 그때 정몽준 후보가 이 여론조사가 더 지지도가 높다고 할 때였거든요. 맞아요. 그때 노무현 후보가 아주 그냥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. 했는데 이겼잖아요. 네. 이겼으면 따라야 되는 거죠. 단일화. 그 지지를 해야 되는 거죠. 이 막판에 정몽준 씨가 나는 노무현 지지 않는다. 전날. 전투 그것도 전날.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참 그게 안 좋은 단일화, 실패한 단일화였다. 정몽준 당시 의원에 있어서는 최악의 단일화. 그래, 단일화였다 이렇게 좀 생각하죠. 그래서 남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 단일화는 좀 그렇게 잠깔짝지근한 단일화였어요.